안녕하세요. 청옥시장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제가 한번 정유도 한 4점 갖고 나왔는데 몇점더 있어요. 그렇지만 내가 4점 갖고 온 이유는 좀 우리 시청자분들 하나의 보편적으로 정유 백유 색깔을 해가지고 이런 그 어문 접시로 이런 부분을 잘 보세요. 우리가 이걸 송대 어문 접시 그리고 이 안에도 우리가 꼭그 고려청제 나오는 우리 다 보면 똑같은 그 정유 있잖아요. 이그 무늬. 윤곽으로 또이골안 속에 무늬가 다 있어요. 자세히 보면.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어문만 보이 어문의 수초 어문하고 이제 그 보이겠지만은 이 안에 골 속에도 엄청난 그 뭐야 그 윤곽으로 해가지고 아주 도안이 아주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도자기는 참 특이한 건데 한번 이 내가 갖고 나온 것은 쉽게 화형 접시죠. 화형 그 정형 화형 접시인데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.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요거는 한 17.5 뒤 굽기로는 한 12cm, 아 12.5 이것도 이거는 한 17.5, 12.5네요 이거는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이 정유가 아이 화형식으로 이렇게 장된 게 상당히 또 우리나라 그 중국에서도 고가로 판매가 돼요 이런 거는. 그다음에 우리 요거가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저 차오 정유인데 차오예요. 차오인데도 상당히 각이 좋아요. 우리가 보면은 이 자세히 보면은 느낌이 있잖아요. 우리가 목단식으로 해가지고 화해 목단식으로 해가지고 그 꽃그림이 뺑 돌아서 윤곽으로 아주 잘돼 있고 그 뚜껑은 그래도 소실 안 되고 그나마 있어요. 그다음에 안에도 똑같고 거의 물레질 해가지고 만든 거지만은 이 차오거든요. 굽도 정유는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관진 없어요. 송대 거는 굽도 깨끗해요. 그러니까 항상 연판문식으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데칼로 아주 진짜 섬세하게 아주 잘 만들었어요. 근데 이 정유 하나의 차후하고 우리가 묵정 있죠. 묵정이라고 하는데 아까 이 여기 식으로 화형 접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이 무늬가 똑같이 이제 이거는 저 백이 색깔이 백색이다 보니까 이 정유가 이 카메라로 한계가 있지만 이거는 흑유다 보니까 묵정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표시가 나죠. 이골 같은데 윤곽으로 이렇게 그 윤곽으로 이렇게 도안이 이렇게 잘돼 있어요. 그리고 이건 어디가 연판문식으로 연꽃식 모양으로 만든 거 뒤에 보면은 상당히 요 사이즈는 크지도 않아요. 이게 다완식인데 특히 일본 사람들이 좋아해. 이런 다완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름이 한 13.5고 높이가 한 6cm 되는데 이런 거는 명품이죠. 명품. 사실 정유 치고도 묵정 치고도 명품이. 그리고 이 묵정이라는 건이 색깔도 이게 좀 진하지만 똑같은 이것도 하나의 참이 사슴 한 마리가 있지만 이것도 참 편안하게 보이죠. 근데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은 이것도 우리가 은으로 돼 있어요. 은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역급은 은으로 아니면 동으로 싼게 많아요. 근데 이게 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쉽게 해서 이제 이런 거는 출토 땅속에 있다 보니까 은 같은 거 산화가 되다 보니까 녹아버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 테두리는 은 장유가 아니라 은으로 되고 이 색깔은 묵정이고 알다시피 이게 흑유식으로 돼 있지만 묵정이 나무 묵자 해가지고 묵정으로 정유니까 색깔이니까 그러니까 나무 색깔이 나무 색깔도 진한 색깔이죠. 그렇게 생각하시고 갖고 나왔으니까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진짜 정유치고도 아 진짜 이건 명품이구나 보시고서 이런 게 진짜 정유도 가치가 나가고 송대의 정유로 생각하면 하자가 없고 항상 보면은 모양이 각색 다 틀리잖아요. 그리고 내가 이거 두 개를 가지고 하나 묵정, 이거는 백유로 정유인데 우리가 보면은 거의 똑같아요. 근데 색깔만 틀린 거지. 화형 접시를 해가지고 여기 윤곽으로 요 윤곽으로 다돼 있고 이것도 윤곽으로 이 골에 다돼 있어 이렇게. 그러니까 이건 하나 이제 연판문식 연꽃 모양으로 해가지고 완을 만들고 이거는 이제 반 접시 같이 화형 접시로 만들었으니까 이런 거는 송대 거 맞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고적으로 공부가 돼가지고 나중에 좋은 도자기는 이렇게 보면은 자꾸 볼수록 이 사람이 안목이 자꾸 넓혀지니까 청옥실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뭐 우리 뭐 소장가분들이랑 뭐 갖고 계신 분들 좋은 것도 갖고 계신 분들 있겠지만은 또이 좋은 걸 청옥실에서 또 보여주고는 같이 또 합쳐가지고 봐가지고 좋은 공부가 됐으면 좋고 항상 도자기는 끝이 없어요. 이 중국 도자기는 근데 좋은 거는 뭐랄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데 요즘 뭐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아요. 이것도 예전에나 10여 년 전에 이 도자기 돌아다니니까 지금 없으니까 한번 잘 보셨다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매니아분들이나 아니면 소장가분들 큰 도움이 돼가지고 부자 됐으면 좋겠네요. 그럼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